네, 안녕하세요. 한국산 유자비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수도 부산에 나와 있습니다. 안 믿겨주신다고요? 무슨 소리냐고요? 라떼는 말이야, 70여 년 전 부산은 대한민국 수도였습니다. 네, 이름하여 피란 수도. 그렇죠. 6.25 전쟁 기간 중간에 이 부산은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 잠정 목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 있는 장소를 저와 함께 찾아가 볼 텐데요. 라떼는 말이야, 부산은 대한민국의 수도였다고. 그곳 부산 가보시죠. 네, 여기가 지금 바로 대통령이 머물렀던 관저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사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외국인 보이시죠? 저 사람이 바로 유엔 총사령관이에요. 바로 이 공간에서 바로 유엔 총사령관의 이임식이 거행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무덕이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이거 경남도청 옆에 세워졌던 그런 건물인데 6.25 전쟁 기간 중에는요, 바로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뭐 전쟁성을 알리는 그런 역할도 했겠고, 그다음에 한미협정이라든지 화폐개혁 이런 것들이 논의되었던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짜잔! 여긴 또 어딜까요? 여기 역시요, 이 피난 시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따라오시죠. 이곳은 우리 정부가 이 미국과 어떤 정치, 외교 이런 관계를 수립하는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쟁 극복을 위해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유엔, 또 각국의 나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짰던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네, 이 각국의 도움, 협력, 그리고 일단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아주 빠르게 국가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이 부산에서는 엄청 중요한 일들이 있었네요. 부산! 나 그런 도시야. 자, 이 전쟁통 정말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자, 여기가 지금 일본인들 공동묘지 위에 주거를 만들었다는 게 보여주고 있는 근거인데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돌들이 보이는데 이 돌들 글씨들이 새겨져 있어요. 금만가 영표, 금만 집의 영혼을 담아놓은 표, 비석이라는 이야기죠. 일본인 비석을 의미하는데 이 위에 이렇게 집들을 지어냈던 겁니다. 아, 정말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살아내야 하니까, 살아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군산시민 공원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여기가 군사기지였다고. 어허, 또 안 믿으시네. 자, 따라오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UN군이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결정지는 모든 부서들이 함께 다 모여있는 복합기지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건 이 공간에서는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밀접한 그런 정책들, 이런 정책들이 결정된 공간이 바로 이곳이다. 와, 그러고 보니까 이곳 부산은요 수도의 역할뿐만 아니라 바로 이 UN군이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모든 것들이 바로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밑줄 쫙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이름들이 지금 적혀 있네요. 아, 이곳에는요 한국군을 포함한 11개국 전사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제 뒤로 보이는 이 공간은요 2015년 프랑스 참전용사 이 베나르시의 그 사후 안장을 시작으로 6.25 참전용사들의 그 사후 안장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정말 세계 유일의 유엔군 합동묘역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유엔 묘소를 둘러봤는데요. 오늘 둘러본 이 장소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이 피란 수도 부산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데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면 또 우리 아픈 상처,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한국상의 자비 금요쌤 최태성이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부산이 대한민국 수도였다고!